안녕하십니까. 안창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유수 박용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근대교사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은 근대교사의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유럽의 근대교사와 개척시대부터의 미국 근대교사를 조명하면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종교적인 차이에 대한 관용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베스트팔렌 평화조약부터 1789년 프랑스 혁명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근대교사와 1776년부터 미국 독립혁명 시대부터 1861년 남북전쟁에 이르기까지 미국 근대교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확실히 이성과 자율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 사고의 변천, 신율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자율을 근간으로 하는 계몽주의와 자연신론의 등장으로 결국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의 시대로 귀결되었듯이 미국의 기독교도 한편으로는 유럽의 영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낙관주의 세계관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청교도주의에서 떠난 새로운 사조, 즉 자연신론 유니테리안주의, 뉴 디비니티, 칼빈주의 수정, 독립혁명으로 특징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전통적인 교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을 근간으로 하는 인본주의적 기독교를 설파했던 유럽의 소시니안주의나 계몽주의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유니테리안들도 삼일체 교리를 거부하고 계시의존적인 기독교가 아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 자연과학과 일치하는 기독교를 모토로 삼은 것입니다. 둘째, 유럽의 근대사나 미국의 근대사 모두 이성과 자유로 특징되지만 유럽의 기독교에 비해서 미국의 기독교에는 복음주의 전통이 면면히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경건주의가 유럽, 특히 독일에서 적지 않는 영향을 미쳤으나 유럽의 기독교는 정통주의 시대 이후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계시 의존 신앙이 붕괴되고 자연신학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영미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이성과 자율이 지배했던 유럽의 영향을 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과 달리 청교도 전통에 기초한 복음주의 신앙이 저변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세속주의적 경향이 신대륙의 청교도 전통의 신앙을 위협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7세기 말여 미국 기독교가 낙관주의 사회상이나 인생관에 편승하면서 미국 내 청교도 전통은 조금씩 그 영향력을 상실했고 교회도 정체 상태에 놓이게 되었지만 1차 대각성운동이 발생하면서 칼빈주의 신앙이 복고되고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에 의해서 전통적인 청교도 신앙이 영국에서 복음주의 부흥운동 형태로 소생했다면 미국에서는 저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개척시대의 청교도 신앙이 좀더 칼빈주의적 부흥운동 형태로 복고되었던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1차 대각성운동을 통해서 미국 기독교의 주체 세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차 대각성운동의 지도자들과 당대 교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일단 칼빈주의 체계 속에서 찾았습니다. 이 시대에 형성된 소위 에드워즈풍 칼빈주의는 전통적인 칼빈주의 사상이 대각성운동과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1차 대각성운동 지도자들은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확신했고 심지어 대각성운동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본 것입니다. 셋째, 독립전쟁으로 종교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미국의 기독교는 전통적인 청교도 신앙에서 서서히 이탈하고 좀더 인본주의적 방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18세기 말여 2차 대각성운동이 교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으나 결과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2차 대각성운동을 통해 전통적인 칼빈주의 사상이 좀더 인본주의적인 방향으로 수정되었고 그 결과 전통적인 칼빈주의 신앙이 쇠퇴하고 새로운 낙관주의적 인간관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전형적인 인물이 찰스 피니입니다.
1차 대각성운동의 지도자들이 각성운동과 인간의 회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본 반면, 2차 대각성운동의 지도자, 특히 찰스 피니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에드워즈식 칼빈주의가 찰스 피니식 칼빈주의, 즉 알미니안풍의 칼빈주의로 수용된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대변해 주듯이 찰스 피니와 예일대학 나다니엘 테일러를 비롯한 뉴 디비니티 신학은 전통적인 칼빈주의가 좀 더 알미니안주의 방향으로 수정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낙관주의 사조와 당시 발흥하기 시작한 감리교 운동과 상당히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시 의존 신앙이 자연신론이나 자연신학으로 대치되면서 유럽 기독교가 세속화되었듯이 2차 대각성 운동 후 미국의 기독교도 신율적인 신앙에서 좀 더 자율적인 신앙으로 변천되면서 세속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이나 미국의 근대 기독교사는 이성과 자율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19세기부터 전개되는 미국의 현대 교회사는 전통적인 신앙을 보존하려고 하는 복음주의자들과 현대사주와 친화하려고 하는 현대주의자들과의 갈등과 대립의 역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몽주의 이후 계속된 구자유주의 세력 앞에 더 이상 그것이 유럽의 희망일 수 없다고 판단한 일련의 지도자들은 종교개혁과 역사적 전통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사조를 주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칼 바르트로 대변되는 신정통주의는 구자유주의에 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기원된 이 바르트주의는 1930년대 미국의 기독교가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 이후에 종교적 공백기를 맞던 그 시기에 미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교적 공백기에 현대주의에 식상한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에게 유럽에서 기원된 칼 바르트주의는 미국의 기독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적인 대안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적어도 30여 년 동안 신정통주의는 미국의 대교단들과 신학교들을 장악해서 주도적인 신학사조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한편 근본주의가 분리주의와 반지성주의로 흘러 미국의 풍부한 복음주의 유산을 간과하자 일련의 젊은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40년대부터 복음주의 운동이 등장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을 이 시대라고 하는 모토를 내걸고 등장한 복음주의자들은 곧 미국의 주도적인 세력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격동의 시대 교회의 움직임을 현대교회사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동안 근대교회사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현대교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새롭게 다가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근대교회사를 그동안 64회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근대교회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배웠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우리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대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발견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